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에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일일 일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클래식 피지컬란 어떠한 종목인가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에 바디빌더들의 버블것, 즉 튀어나온 복부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현대 바디빌더들의 쉐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해왔던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2015년도 아놀드 클래식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시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IFBB 역시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강도 높은 비판으로 인해서 생겨난 종목이라 볼 수 없겠지만 IFBB에선 클래식 피지크라는 새로운 종목을 만들게 됩니다. 영상은 최초의 2016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의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탑4 선수들인데요. 좌측에 보이시면은 여러분들께 익숙한 사딕이란 선수도 있습니다. 최초 신설된 종목이니만큼 판정에도 꽤나 논란이 많았는데요. 바로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에 대해서 바디빌딩적 판정 기준을 두고 판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클래식 피지크라는 신설 종목의 목적상 바디빌더들의 쉐입에 더 중점을 둘지에 대한 것입니다. 영상은 2016년도 9위를 기록했던 좌측의 러프 디젤과 우측의 3위를 기록했던 사딕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보였고 클래식 피지크란 종목 역시 확실히 모두가 동의할 만한 판정 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판정 기준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제는 클래식 피지크란 종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클래식 피지크란 종목과 바디빌딩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을 나타내주는 사진이라고 봅니다. 바로 유니폼의 차이인데요. 최초의 사각 팬츠를 사용했던 클래식 피지크는 바디빌더들처럼 대퇴의 상부 근육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고 특히 후면에서 둥근과 햄스트링 근육의 경계면과 컨디셔닝의 수준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 역시 2018년도에는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활동했던 70년대, 80년대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삼각 팬츠로 다시 한번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래식 피지크에서 요구하는 포징입니다. 보디빌딩과 달리 8가지 포즈가 아니라 총 4가지 포즈인데요. 사진에서의 첫 번째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두 번째는 선수의 두께감을 보는 사이드 체스트 포즈이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규정 포즈는 어도미널 앤 타이입니다. 보디빌딩에서 페이버릿 머스트 머스큘러 포즈가 있듯이 클래식 피지크에서도 마지막으로 페이버릿 클래식 포즈라는 포즈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각자 본인의 취향과 체형에 맞춰서 클래식 포징을 취하는 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식 피지크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식 피지크가 새로 신설되었던 2016년도에는 판정 기준이 모호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클래식 피지크는 2018년도에 선수들의 체중 제한을 2kg씩, 즉 5파운드 정도를 여유를 더 늘렸습니다. 기존에 마이너스 180cm에서 제한되었던 92kg이라는 제한 체중은 현재는 94kg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물론 앞선 예는 모든 키에 적용이 되고 선수들은 볼륨감을 더 살려서 나올 수 있는 여유 체중이 생긴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클래식 피지크 역시 보디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 80년대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있던 당시에도 제한적으로 체중을 두진 않았지만은 바디빌더들의 쉐입뿐만 아니라 컨디셔닝, 다이어트 상태, 근육의 사이즈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현대의 바디빌딩과는 다르게 바디빌더들의 쉐입을 더욱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보디빌딩에서는 적당한 수준의 쉐입만 갖추면은 사이즈와 컨디셔닝이 우선시되는 반면, 클래식 피지크는 적당한 컨디셔닝의 수준만 갖춰진다면은 바디빌더들의 쉐입이 더욱더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보디빌딩에서는 더하면 더할수록 더욱더 높게 평가를 받는 바디빌더들의 컨디셔닝의 수준은 클래식 피지크에서는 어느 일정 정도 기준을 넘으면 합격이란 뜻입니다. 그 합격 선상에 오르게 된 바디빌더들의 타고난 쉐입적인 부분들을 평가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근육의 모양이나 아름다운 곡선이 타고나지 못한 바디빌더들이 클래식 피지크란 종목에서 성공하기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클래식 피지크란 종목 역시 바디빌딩이기 때문에 아무리 타고난 체형과 아름다운 곡선을 갖췄다고 해도 컨디셔닝의 수준이 탑 레벨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감점의 요소로 크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 트레인폴 1인이 생각하는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 대한 특성을 쭉 나열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트레인폴 1인의 특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